3월 달에, 3월 1일 날 우리 유성 선교사님 부부와 함께 출발해서 베트남에 들어갔습니다. 베트남 땅을 지나서 이제 선교사님, 유성 선교사님보다 남겨두고 부부 남겨두고 미얀마 땅으로 갔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미얀마 땅에서 들려오냐면 하나님이 곧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가 외국에서 더 많이 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미얀마에 가보고 나서 절대 그런 일이 없다 확신을 할 수 있었어요. 그것은 베트남, 캄보디아, 미얀마, 태국, 거기에 한국인 선교사들이 가득 차요. 그들 영혼들이 아직 구원받지 않았어요. 그들 영혼들이 아직 구원받지 않았고 그곳에 수 없는 주님 오실 때까지 멋지게 쓰임 받은 여러분들이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물질로 드리게 하시는 감사드립니다. 주여 성길 성길 주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간절과 기억과도 놀라운 주님의 구원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직도 베트남 그 선교지에 아버지 빈자가 6개월짜리, 3개월짜리 주여 3개월마다 걱정해야 되고 6개월마다 걱정해야 되는 선교사들의 빈자를 주여 늘려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운전할 수도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사적의 문제가 될 수 있구나. 먼저 그 나라와 그 은혜를 받고 오직 주의 말씀 들고 주의 복음 들고 나갈 때 주께서 더하시는 복을 가족 가운데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 병원에 입원할 때도 있습니다. 병상에 쓰러질 때도 있습니다. 주여 건강도 부대해 주시옵소서. 영권과 인권과 물권을 도하셔서 마음껏 주의 복음을 전하는 데 부정함이 없도록 성령님만 운행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금 이 땅에 속히 오실 그날을 선교사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저들이 나가게 하시고 저희 모든 버리는 선교도 성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표 들고 나가기 원합니다. 복음 들고 나가기 원합니다. 성령님 협력해서 주의 하모니를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주의 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니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니 베트남의 영혼을 주님 앞에 인도해 드리길 원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우리 베트남 선교의 선교위원회 모든 머리머리 그 위원들과 또한 우리 해외 선교의 위원들과 우리 모든 입천 선교국제위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